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력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인탑스와 SD팜, 그리고 SDI와 비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SD팜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D팜 같은 경우는 그 투자 포인트가 최근에 발표, 증설 발표를 통해서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흑자 전환 기조가 올해 같은 경우 가속화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어떤 그 코스닥 시장의 조정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악화되면서 센티가 꺾이면서 가격 조정을 상당히 많이 거치게 되었는데, 현재 시총 부분은 그 SD팜의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현재 그 사업 가치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주가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높은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증설 발표 이후에 올해 1분기 내 그 적어도 2월 안에는 어떤 그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주가 확인될 이후에는 이런 증설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STI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TI 같은 경우는 그 작년 4분기 실적이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이어서 이 종목 역시 올해 같은 경우 그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신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매출처를 다각화하면서 그 이익 변화를 구조상 높게 잡고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신규 장비에 대한 수요가 STI 역시 그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수주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 역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